초보 운전자들에게 최대 관문이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운전의 절반은 터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차입니다. 네. 특히나 이 여성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공간 주차할 때는 꼭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주차는요, 여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경력이 좀 있다고 하시는 운전자들, 남성 운전자들도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난감한 주차 공간 있죠? 그러면은요, 멈칫멈칫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카톡쇼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주차 쉽게 하는 방법. 뭐요? 이거 봐요. 다 준비를 해오셨다니까요.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되나? 아무리 초보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후진 주차 방법 대공개. 누워서 떡 먹기라는 이 방법으로 과연 주차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카톡쇼 팀이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사람은 바로 저. 그럼 스타트합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m 정도 간격을 두고 가서 일직선이 되게 한 다음에 핸들 막 꺾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후방 카메라가 없어. 옛날엔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 주차 감지, 후방 감지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참고. 생각만큼 쉽지 않은 주차. 마음과 손이 따로따로 놉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드디어 마무리. 과연 소요 시간은? 2분 42초 걸렸습니다. 2분 42초. 무려 2분 42초나 걸렸네요. 이번에는 주차에 자신만만한 김태욱 아나운서 차례. 스타트!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옆에 어깨를 맞추고 끝까지 돌려서. 벌써 10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봐,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규칙을 안 따랐어요, 지금. 저 봐. 끝났어요. 봐. 치겠다. 들리시나요? 김태욱 아나운서 체면 구겨지는 소리? 이게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인터넷이 잘못됐어.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 이게 인터넷이 믿을 게 못돼. 혼자서 뭘 저렇게 막 떠든다 떠들어. 아유 참나.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김태욱 아나운서의 소요 시간은 1분 2초. 됐습니다. 1분 2초. 이거 말이 안 돼. 인터넷 이거 이상해요. 그럼 내가 해볼까? 인터넷대로 되는지? 네? 1분 2초. 내가 20초까지 줬어. 아니 저도 이 방법대로 하니까 주차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요. 이상해. 이거 이상해. 네. 그래서 혹시 주차에 달인 없을까요?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러게. 혹시 이런 사람들 보셨나요? 주차라면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평범한 주차는 가라. 일명 회오리 주차의 달인. 아니면 장풍을 이용한 장풍 주차의 달인. 뭐 이런 사람들 어디 계시나요? 바로 이분. 그 어떤 주차도 나를 거부할 순 없다. 사각지대에서도 거침없는 실력. 카톡쇼가 찾은 주차의 달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비단 초보 운전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공간이 부족하면 이 사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예. 네, 그래서 카톡쇼에서는 주차 잘하는 법에 대해 요리조리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누구? 주차의 달인 염충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차의 달인.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서울 강동구 길동에 거주하고 있는 32세 솔로남. 솔로남 염충열입니다. 주차 관련 내용은 하나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발레 경력은 8년 정도. 발레 경력. 8년. 하루에 그러면 한 몇 대 정도나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약 200대에서 200. 예. 하루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레 파킹으로 주차를 한 대수를 총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만 단위 이상 되죠. 아니 그러면 주차면 바로 앞에서 주차하고 딱 서는 데까지는요?
않고 한 15초에서 10초. 그러니까 아니, 차가 거의 바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저 그리고 그거 궁금해요. 차 많은 차를 주차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차가 가장 주차하기가 어려운지 궁금하거든요. 딱히 뭐 차량 종류를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차는 없고요. 부담이 되는 차. 은근히 자랑하셔. 너무 하시는데? 다이티를 너무 내.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는 차가 있다면 이제 특히 이제 비싼 차겠죠. 외제차 같은 역시 수입차. 가뜩이나 이제 그 차주께서 이제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주차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고 낸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까지는 사고 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만 대 넘게 주차하면서 단 한 대도 없다. 이제 조금 뭐 부담스러운 차라면 이제 다른 직원이 하게끔. 아 약한 모습이고 달인의 모습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어. 아, 생활의 달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아무 차나 상관없이 하는데 이제. 경력이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죠. 네, 어쨌든 뭐 저희랑은 차원이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자신만의 주차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주차라는 게 딱히 비법이라는 게 있는 게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복 숙달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차 하루에 주차를 몇 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운전면허 따실 때 이제 강사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뭐 어디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꺾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에? 좀 뭐 이 기회에 좀 알려주세요. 달인이 알려주는 주차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일반적으로 평행 주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에 차가 차를 이렇게 와서 내가 여기다 세워야 된다면 그 앞자리 차량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 네. 그러니까. 자기 차가 작으면 뭐 이 정도는 보셔도 되는데, 긴 경우에. 대양이면 이제 최대한 여기 범퍼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는다? 끝까지. 오른쪽을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다 꺾으시고, 후진을 하시면 됩니다. 후진을 하실 때 절대 엑셀 밟지 않고요. 브레이크에서 발만 붙여서 뗐다 하시면서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왼쪽 사이드 미러에 뒤에 있는 차량이 다 이 미러에 이 뒷차량이 다 앞모습이 다 보이는 다 들어온 순간이 이제 45도 정도 되는데요. 이때 다시 핸들을 풀어서 운전대를 끝까지 꺾네요. 다시 운전대를 풀어서 바퀴를 일자로 만들고요. 만들고 조금 더 들어옵니다. 뒤로 더 더 들어오는데 이제 주차 라인하고 뒷바퀴. 여기에.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셨을 때. 아니, 목을 내서 좀 뒤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딱 걸쳤을 때, 다시 운전대를 왼쪽으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끝까지 꺾 이렇게.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다시 후진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딱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그 앞에보다는 뒤에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오시는 게. 한 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핸들을 수정해서 운전대죠? 좀 살살 빼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현장에서 직접 한번 달인의 실력을 전수받아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달인의 실력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재볼까요? 네. 자, 시작! 시작 소리와 함께 거침없이 운전대를 돌리는 달인. 직각 주차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과연 몇 초일까요? 와. 9초! 9초예요, 9초. 우와, 10초도 안 나와. 와, 빠르다, 진짜. 치우 한 번에. 우와. 9초예요, 9초. 역시 주차의 달인답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양 주차 라인의 여백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달인의 주차 실력. 다시 봐도 9초가 맞네요. 오늘의 미션. 먼저 제가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뒤에 범퍼가 끝에 오게끔 만드시고. 주차 선이랑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나야죠. 이거 지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다 감고 앞으로 조금씩 나가줍니다. 이때는 왼쪽을 봐야 돼요. 왼쪽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라인에 걸쳤을 때 기어를 후진해 놓고 다시 반대로 다 감아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말 깔끔한 주차 실력이죠?
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배운 것 같아요. 뭘 다 배워요? 근데 왜 네.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지신 건가요? 네? 수상한데? 아니, 아나운서 분께서 너무 예쁘셔서. 달인에게 배운 실력으로 이제 실전에 도전해 봅니다. 쉽게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죠. 준비 시작. 아, 총 가보겠습니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조금은 향상된 주차 실력 보이시나요? 지금처럼 움직이면서 핸들을 다 감으려고 하다 보니 과연 주차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와. 1분 7초! 전보다 무려 1분 35초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욱 아나운서의 차례. 한결 여유 있어 보이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소요 시간은 24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에서 그리고 확실하게 운전대를 끝까지 돌리고 후진을 하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움직이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다 핸들을 아니, 운전대를 돌린 다음에 들어가는 것 진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달인 저희가 좀 스승님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스승님. 아,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